번째로 가볼 곳은 논산의 도남서원입니다. 지금 도남서원을 방문하시면 정말 아름답게 만개한 코스모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올해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곳들을 여러 곳 방문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남서원이 가장 예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도남서원 앞에 펼쳐져 있는 코스모스들이 마치 다랭이 논처럼 층을 놓고 피어 있어서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예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부지가 넓기 때문에 즐기는 데에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자면 이 코스모스 사이사이를 들어가서 걸을 수가 있고 또 사진 찍을 때도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지금 코스모스가 정말 만개했기 때문에 아직 가을꽃을 즐기지 못한 분들이라면 저는 이 도남서원으로 얼른 떠나보시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여로 떠나보겠는데요. 바로 백마강 나래공원입니다. 저는 억새를 보기 위해서 사실 산으로 많이 가지만 이 나래공원에 오면 등산하지 않고 물억새를 가득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인데요. 작년에도 왔었지만 올해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가을이면 꼭 생각나는 곳이 이 바로 나래공원입니다. 이 넓은 곳에 억새가 가득 피어 있어서 은빛 물결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조금 더 늦가을에 왔는데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날짜를 선택하시고 방문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하나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방문하시기 전에 미세먼지를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방문했던 날도 미세먼지가 조금은 있어서 살짝 아쉬웠는데요. 미세먼지가 없어야 이 은빛 물결이 확실히 잘 보이더라고요. 이 억새를 밑에서 즐기는 것도 충분히 매력있고 멋지지만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뚝방길로 올라오셔서 넓게 가득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을에 저는 꼭 한 군데 억새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등산은 하기 싫고 억새가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나래공원에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여에 사랑나무도 한 20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사랑나무까지 함께 즐기신다면 더 좋은 부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여의 억새 나래공원 가을에는 꼭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보령의 성주산 전망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령에 숨겨진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와, 이 보이는 뷰가 제가 진짜 전망대를 많이 찾아다녀봤지만 손에 꼽을 만한 뷰를 볼 수가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추수할 시기에 황금빛으로 물든 뷰를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탄이 쏟아졌는데요. 이곳은 차량으로 물론 올라올 수 있고요. 저는 올라오는데 그렇게 운전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망대도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서 전망대 위에서 가을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 곳이 성주산 전망대였습니다. 저는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날이라 너무나도 아쉬웠던 날이었습니다. 보령의 해양경관 전망대도 있는데요. 이 전망대도 뷰는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걸어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주산 전망대에 차로 올라가셔서 아름다운 뷰를 즐기며 이 가을을 가득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안으로 떠나보겠는데요.
해안의 운녀해변입니다. 사실 운녀해변은 영상에 보이듯이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해변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길 방문한 게 이 갯벌에 비치는 반영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래서 방문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물이 다 차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운녀해변은 실패할 수가 없는 해변인데요. 갯벌이 아니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일몰의 햇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사진을 찍으러도 오십니다. 갯벌의 반영을 볼 수 있던지 아니면 일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운녀해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가을 여행 코스의 마무리로는 제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운녀해변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서천에 신성리 갈대밭도 방문했었는데요. 신성리 갈대밭은 아직 갈대들이 다 피지 않은 건지 초록빛의 갈대가 갈색으로 변하긴 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더 예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갈대의 아름다움도 가득 느낄 수 있는 신성리 갈대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 앞선 네 군데를 코스로 만들어서 가을 여행으로 하루 즐기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인데요. 차량으로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점심을 드시고 또 여유롭게 다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도 보고 억새도 보고 가을 풍경도 즐기고 일몰도 보는 이 코스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코스로 한번 가을 여행 다녀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10월도 중순을 지나서 끝으로 향해가고 있는데요.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11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히 좋은 가을 여행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여행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